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24년 5월 14일 백이성 역사 독립군의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백이성 역사 독립군이 5월 14일에 방송을 찍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이 청년 때문입니다. 1928년 5월 14일 대만 타이중,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완의 타이중에서 이 사람 이름 세 글자를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조명하라고 합니다. 조명하, 여러분 황해도에서 태어났습니다. 황해도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그 보통학교를 다니고 일본의 상업학교를 다니다가 우리나라에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가입을 해가지고 의열단으로서 활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가려고 하다가 일본의 오사카에서 이 상하이로 바로 못 가서 중간으로 내려와가지고 대만 타이중으로 내려왔습니다. 타이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보시면은 여기 요 중간에가 있는 타이중이죠. 여기 대만 지도입니다. 이게 타이중이고 요것이 인력거꾼으로 일할 때 타이중에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이 임시정부에서 의열단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요 이거는 지금 체포된 후에 두드리 맞은 모습입니다. 이거는 5월 14일에 여러분 임마 키노쿠니아를 암살하고자. 이 키노쿠니아가 어떤 놈이냐 하면은 일본의 쇼와 덴노, 일본의 아키토 천왕의 아버지인 쇼와 덴노의 장인어른입니다. 이 장인어른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하에 여기 보면은 칼이 있죠. 이 칼에다가 여기에 그 저 개의 똥을 이렇게 발랐다고 합니다. 개 똥을 발라가지고 칼을 들고 타이중 거리에 딱 있다가 숨어 있다가 이거를 키노쿠니아가 나타나니까 집어 던졌습니다. 던져가지고 키노쿠니아 요 목에 이렇게 싹 스치고 지나갑니다. 목에 스치고 지나가서 운전수 등에 갖다 꽂힙니다. 이 의거로 인해가지고 대만은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대만에 우리나라 사람이 가가지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던졌다. 칼을 던졌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큰 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만노신, 가미야마 만노신 대만 총독이 이걸 통해서 사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총독이었던 조선 총독인 야마라 샨조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후 처리를 하지 못했다라는 죄목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이 키노쿠니아는 그래서 여기에 있어가지고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본 놈들이 좋아하는 설은 이러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열심히 공무를 수행하다가 5개월 뒤에 온천욕을 하러 갔는데 이 폐혈증이 번져가지고 죽었다. 이거를 일본 놈들이 좋아합니다. 이 이야기를. 당연하죠. 암살하고는 관련이 없다 싶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 하면은 이 개똥을 바른 요 부분이 목에 스치면서 이 경동맥이 굉장한 이상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에는 그 자기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정확하게 5개월 있다가 그 온천지대로 옮겨가가지고 폐혈증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조명하 의사의 이 명예로운 의거로 인해서 일본 천황의 장인이 고준황후의 아버지가 독살당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1963년도에 박정희 군사정부가 조명하 의사에게
독립 건국 훈장 독립장 그때로서는 민국장이라고 해, 국민장이라고 불렀는데 독립장을 주고 현충원에 안장을 했습니다. 그 유해를 타이완에서 가져와가지고 말이죠. 타이완에서 그 유해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이 타이완이라고 하는 곳이 절대로 친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것이 공산화가 되면서 이 중국에 저항하기 위해서 일본을 끌어들인 거지 절대로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시절에는 이 대만은 친일이 아니고 항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조명하는 어떻게 될까요? 타이완 타이중의 그 독립투사들과 함께 언젠가 올 그 의거의 순간을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의 장인이 왔을 때에 칼을 집어 던진 겁니다. 개똥을 묻혀갖고 말이죠. 칼을. 왜냐하면 이게 그런 개똥을 묻혀야 이렇게 될 때 감염이 훨씬 더 잘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항일의 분위기는 1928년은 우리나라가 3.1 운동을 일으킨 지가 9년. 그래서 임시정부와 모든 것이 다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 일본 경찰도 임시정부와의 연관성을 추궁했습니다만은 오로지 조명아 의사의 개인적인 원한에 의해 가지고 똘똘 뭉친 원한에 의해 가지고 집어 던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당시의 항일 분위기는 한 개인마저도 얼마든지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23살 청년이 그 단독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남겼습니다. 우리의 항일 정신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뭐 네이버가 뭐 저 라인을 침탈 당하도록 우리 정부가 가만히 놔두고 있고 이런 것은 전혀 우리의 DNA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빨리 이 정부를 끝장내지 않으면 정말 조명아 의사가 1928년 5월 14일에 저 바다 멀리 타이중에서 그렇게 거사를 단독으로 벌였던 그 정신을 배반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기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